식목일을 앞두고 곳곳에서 나무 심기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최악의 산불 피해를 겪었던 울진에서도 의미 있는 식목 행사가 열렸습니다. 나무를 심는 손길 하나하나에 울창한 숲을 되찾겠다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산불 피해로 민둥산이 돼버린 울진 북면의 한 야산입니다. 주민들이 저마다 자리를 잡고 정성스레 나무를 심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접하게 되는 식목 행사지만 1년 전 역대 최악의 산불을 겪은 울진에서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흙을 파내고 묘목을 심으며 작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 다시 숲을 이루길 바라는 희망도 함께 뿌리내립니다. 빨리 원상복구가 되길 바라면서 또한 이게 오늘 심은 게 또 왕벚꽃이라기 때문에 또 벚꽃 살짝 필 때 아, 또 우리가 이제 산불 또 저 난 지역에서 우리가 나무 심었구나 하는. 이날 식목 행사에는 울진군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 주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여해 2헥타르 면적에 산벚나무 580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이날 심은 산벚나무는 화렵수로 경관이 좋을 뿐 아니라 화재에도 강해 내화수림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진군도 본격적인 산림복원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전체 피해 면적 14,140여 헥타 가운데 산림청의 자연생태복원과 자연복원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7천여 헥타에 대해 인공조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각 영역별로 예를 들면은 마을에서 가까운데 잘 보이는 데는 경관을 위주로 하고 또 송이산인 경우는 이 경제수림으로 하고 이렇게 각 종류별로 나누어서 조림을 할 계획입니다. 화마로 축구장 2만 개의 산림이 소실된 울진. 1년 전의 아픔을 뒤로한 채 다시 나무를 심으며 울창한 숲의 모습을 기약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